31번째 물건입니다. 인천의 아파트가 3분의 1 지분 매각으로 나왔습니다. 대학력 있는 임차인 없죠? 강제 경매로 5,900인데 지금 3,500만 원이죠? 취하를 낼 수도 있고, 우리 거를 사갈 수도 있고, 공적 우선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. 여기 보면 3분의 1이죠. 제가 이번에는 2분의 1짜리 지분으로 나온 거는 전부 다 빼버렸거든요. 2분의 1 지분인 경우에는 공적 우선 매수들이 많이 들어와요. 부부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공적 우선 매수로 하는데, 형제들이 가지고 있을 때는 공적 우선 매수가 부부가 갖고 있을 때는 80%라고 그러면, 형제들이 가지고 있을 때는 30%밖에 안 들어와요.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공적 물건을 2분의 1 되는 건다 빼버리고 3분의 1 이상 되는 것만 골랐고, 그중에서도 현재 지분권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만 지금 골랐거든요. 오늘 얘기하면 다 똑같아요. 보면은 낙찰을 받아서 지분권자한테, 현재 살고 있는 지분권자한테 내가 낙찰 받은 걸 감정가에 팔고 나온다. 안 산다 그러면 지료를 내라고 청구를 하고, 상대편 지분만큼을 강제 경매로 집어넣어서 공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해서 다시 가져온다. 그겁니다. 부산시 연제구 근린생활시설이 9분의 2 지분 매각으로 나온 것이 있는데, 이것도 또 같은 얘기입니다. 여기 보면 그 20%씩 두번 떨어져서 64%까지 떨어졌죠. 여기 1층을 보시게끔 되면은 중화 요리집이고, 2층, 3층은 주택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.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. 이것도 우리가 뭘 청구한다? 지료를 청구하고는 거고, 강제 경매로 해서 지금 2,300만 원이잖아요. 그렇죠? 유동화 회사에서 3,600만 원은 5천만 원 정도, 6천만 원 정도거든요. 6천만 원 정도를 취하를 시킬 수 있으면 취하를 시키는 거고, 취하를 시키지 않았을 때는 왜? 우리한테다가 감정 가격이 이때 1억 8천에 다시 사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. 위치도 좋고 다 좋습니다. 이런 거는 부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. 이거 비슷한 것이 여기 있는 것도, 이거는 위치도 좋고, 여기 연제구 연산동 하면은 그 부산대학이 있고 부산교대가 있는 그쪽이거든요. 여기 보면 그뭐 개화로 해갖고 1층에 중화유리집이 있죠. 앞에 자동차가 두 대가 다닐 수 있을 만큼 넓은 도로가 있죠. 뭐 충분히 여기는 그내 거를 전부 다 가져와서 제3자한테 판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좋은 물건으로 보시게끔 됩니다. 자, 맨 마지막에 보게끔 되면 부산시 금정구 22분의 1, 똑같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22분의 1이면 약 10분의 1 지분 매각이거든요. 10분의 1 지분 매각인데 강제 경매로 2천만 원이다 보니까 이것도 우리가 낙찰을 받고 나면 취하를 시킬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취하 동의서를 받는 거고, 취하를 시키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땅 지분을 감정가에는 사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것도 이것도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어쩐다? 지료를 청구를 해서 공의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하면 된다, 이러님. 집 상태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겁니다. 여기 보면 도로가 이렇게 옆에 있고, 이렇게 집이 이렇게 깍듯이 되고, 나무도 많이 심어놨어요. 보기에 그럼 되면 집도 깨끗하게 되고, 그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.